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되고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되고 정쟁은 상대 안 하고 민생은 멋지게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1. 민생 2. 경제 활력 3. 정치개혁 사회개혁 이게 우리 기본 기조잖아요.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정쟁 증인은 안 되고 민생 증인은 되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증인은 되고 경제 활력에 밑불을 빼는 증인은 안 되고 예정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만 안 부르고 다음 주 있는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또 바뀌면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지금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에는 조국 가족 사모 펀드 관련된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과정에서 역시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위에도 딸 스펙 조작 문제, 웅동학원의 사유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기정위에도 조국 관련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수상한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것이고 또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허위 변경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 부산의료원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부부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국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장관이 버티고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십시오.